여러분들은 2021년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인사담당자 제이콥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정말 가고 싶어하는 기업들이죠. 증권사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메리츠증권, 미래에셋,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모셔봤습니다. 우리 현직자분들과 함께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들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채용 설명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사별로 약 5분간 채용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요. 이후에 여러분들이 궁금할 만한 내용들을요, 제가 대신해서 질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약 1시간 정도 진행이 되니까요, 채널 고정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메리츠증권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메리츠 인사충무팀 홍성인 과장입니다. 21년 금융권 공동 채용 박람회 채용 설명회 메리츠증권 안내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소개와 채용 안내, 이렇게 큰 두 가지 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은 메리츠 금융지주의 자회사입니다. 메리츠 금융그룹 내 메리츠 화재, 캐피탈, 자산운용 등 타 계열사들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함으로써 증권업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메리츠증권 본사는 현재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3IFC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수는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1,468명가량 됩니다. 주요 연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973년 한일증권으로 창립되었습니다. 이후 1990년 한진투자증권으로 사명이 변경되었고요. 1992년 1월경에는 한국거래소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이후 2000년도에 한진그룹에서 분리가 되어 메리츠증권으로 사명이 변경되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메리츠증권과 메리츠종합금융 두 회사가 합병을 하여 메리츠종합금융증권으로 사명을 다시 변경하였습니다. 이후에 2014년, 15년도에 IM투자증권과의 인수합병, 그리고 2017년도에 메리츠캐피탈 자회사 편입 등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되었으며, 재작년에는 본사 사옥을 조금 전 설명드린 3IFC 건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기존의 종금 면허가 만료됨에 따라 메리츠 종금증권에서 다시 메리츠 증권으로 사명이 변경되어 현재의 메리츠 증권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물이 3개가 보이실 겁니다. IFC 건물입니다. 서울국제금융센터이며 저희 메리츠 증권이 입주하고 있는 건물은 가운데 제일 높은 건물입니다. 메리츠증권은 영업점은 7개의 금융센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울에 5곳, 대구에 1곳, 부산에 1곳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회사의 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기업금융 부문과 리테일 부문, 그리고 트레이딩 부문과 홀세일 부문이 있습니다. 먼저 기업금융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메리츠증권은 그동안 국내외 자본시장에서 폭넓게 구축해온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기업금융 부문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채용 지원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PF나 IB가 이에 해당되는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에 대한 대출, 어음 할인 등 신용공여, 인수, 모집, 사무 매출의 주선 및 프로젝트 금융 자문 주선 지급 보증, 대출 및 대출 채권의 중개 주선, 대리 자산 유동화, 구조화 상품 개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테일 부문입니다. 메리츠증권은 2014년 증권업계에서는 처음으로 국내 주요 도시를 거점으로 하는 초대형 금융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기존의 30여 개가 넘는 영업점을 통합하여 아까 설명드린 7개의 금융센터로 초대형 금융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흔히 알고 계신 리테일 영업 같은 경우가 리테일 부문에 해당되는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트레이딩 부문입니다. 트레이딩 부문은 메리츠증권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본부나 자산운용 본부가 이에 속하는 본부입니다. 장기간 축적된 투자 노하우를 바탕으로
금융공학이 접목된 선진 트레이딩 기법을 도입해서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홀세일 부문입니다. 메리츠 증권의 홀세일 부문은 대내적으로 인정받는 탄탄한 리서치 센터가 기본 바탕입니다. 그 지원자들께서 흔히 알고 있는 법인 영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홀세일 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부문은 주로 증권사에서 돈을 버는 사업 부문이고요. 이외에도 지원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부문으로는 뭐 경영지원본부가 있을 수 있고요. 경영지원, IT 또는 준법, 여러 가지 또 기타 지원 부서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무를 참고하실 때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리츠 증권 복리후생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증권회사와 거의 유사할 텐데요.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메리츠 어린이집 지원이라든지 주택자금대출, 장기근속 포상, 자녀 학자금이나 의료비 지원 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저축장려 지원금 제도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지원 제도 같은 경우는 임직원 본인이 약 월급의 6%를 부담하게 되면 회사가 그 절반인 3%를 추가적으로 지원해서 적립식 펀드나 자사주를 매월 이제 사게 되는 지원 제도입니다. 또한 메리츠 증권은 2019년 7월부터 PC오프제를 도입해서 전사 직원들이 근무 시간이 마감되게 되면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리츠 증권은 자율복장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저희가 자율복장을 시행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촬영이 있어서 이렇게 정장을 입고 나왔지만 실제로는 라운드티나 PK 카라티를 입고서 청바지에 운동화를 신고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원자분께서 메리츠 증권에 입사하게 되면 뭐 부서나 직무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편한 옷차림으로 근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용 안내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정한 채용은 메리츠 증권 인사관리의 시작이자 핵심입니다. 메리츠 증권은 학력이나 성별 같은 개인의 배경이 아닌 그 사람이 가진 능력과 잠재력을 보고 임직원을 채용합니다. 메리츠 증권은 시장에서 선도하는 리더가 되고자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투자 사업에 민첩하게 대응하여 우수인재 채용 확대 및 임직원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추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원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저희 이제 메리츠의 핵심 가치가 고객지향, 조직지향, 혁신지향, 그리고 성취지향이 있습니다. 면접을 보시기 앞서서 해당 핵심 가치를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면접에 임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메리츠 기업 문화인데 짧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는 프로의 문화, 수평적 조직의 문화, 실질의 문화, 그리고 자유로운 소통의 문화가 있습니다. 프로의 문화는 임직원 개개인 모두가 전문가가 돼야 한다는 그런 문화입니다. 수평적 조직의 문화는 직위에 높고 낮음이 없이 언제 어디서든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해 토론하는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실질의 문화입니다. 실질의 문화는 형식과 보고를 위한 보고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문화입니다. 실제로 두꺼운 보고서를 지향하고 간단히 한 페이지로 된 보고자료를 만들어서 상사에게 보고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한 페이지 분량의 짧은 보고서라도 그 안에 내용이 함축되어 있더라면 저희는 실질을 가지고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거나 영업을 행위해 나가거나 여러 가지 지원 업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소통의 문화입니다. 메리츠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직위와 상관없이 누구나 사원이 상사에게, 임원에게도 자유롭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사하시게 된다면 제가 말씀드린 기업 문화를 아마 잘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저희 모집 일정이고요. 메리츠 증권은 대규모 공채가 없습니다. 대신 저희는 그때그때 본부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수시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입 또는 경력직 사원을 뽑고 있고요. 앞서 보신 수시 채용은 지금 보고 계신 요 해당 채용 지원 사이트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이트로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이 채용 사이트를 조회해서 채용 사이트를 보시고 그 인력을 뽑고 있는 직무나 채용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메리츠 증권 채용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래에셋증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인사팀의 유찬수석입니다. 저희 미래에셋증권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미래에셋증권은 미래에셋금융그룹의 일원으로서 국민연금과 네이버가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 1분기 말 기준으로 자기자본 9.7조 원, 총 고객예탁자산 360조 원 이상의 초대형 금융회사로서 3,900여 명의 임직원이 함께 근무하고 있고 국내에는 77개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9.7조 원의 자기자본은 금융투자회사 중에서는 가장 압도적인 수치로서 이렇게 높은 자기자본을 바탕으로 2021년 한 해 도전과 혁신을 통한 그로스 전략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글로벌 비즈니스의 성장 모멘텀 강화, 두 번째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통한 비즈니스 전개, 세 번째 파괴적 혁신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 창출, 그 외에도 WM 비즈니스의 강화와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하이퀄리티 및 ESG 경영 추구를 한 해 목표로 전 임직원이 최선을 다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에 힘입어 2020년은 증권회사 최초로 1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달성하였으며 올 1분기에도 약 4천억 원 수준의 세전 순이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특정 부분에서만 성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위탁 매매, 그리고 자기자본 운영, IB 등 전 부문에 걸쳐 수익을 다변화하고 고른 성과를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미래에셋증권은 세계 10여 개 국가에 진출하여 브로커리지, IB, 트레이딩 등 글로벌 IB가 수행하는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에서도 삼성전자와 같은 한국을 대표하는 수출 기업이 나올 수 있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전 임직원이 글로벌 IB로서의 도약에 적극 활약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국내 1위의 자기자본을 바탕으로 다양한 자기자본 투자 활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2006년 중국 상하이 푸동 오피스타워 투자를 시작으로 글로벌 주요 오피스 빌딩에 투자하고 있으며 호주 시드니 포시즌스 호텔 등 글로벌 유명 관광지의 주요한 호텔 자산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인프라 투자라든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글로벌 기업인 디디출싱, DGI 등 많은 지원자분들이 아실 만한 글로벌 혁신 기업의 투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채용에 대해서 잠깐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 이념입니다. 저희 미래에셋 그룹의 경영 이념은 열린 마음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인재를 중시하자입니다. 인재에 대한 철학은 경영 이념에부터 녹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영 이념의 바탕이 된 인재상은 총 네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 우선의 가치관입니다. 고객의 이익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인재가 저희 미래에셋이 원하는 인재입니다. 두 번째는 창조적 지식인입니다. 새로운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이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인재를 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윤리의식입니다. 금융회사의 일원으로서 고객과 회사에 믿음을 주는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마지막, 리스크 관리입니다. 단순히 리스크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재를 저희는 찾고 있습니다. 저희 미래에셋증권은 부문별 수시 채용을 통해 인재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채용 프로세스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서류 전형, 실무 면접, 경영진 면접, 채용 검진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저희 미래에셋증권에 입사를 희망하시는 지원자분들께서는 수시로 저희 미래에셋 채용 홈페이지에서 채용 전형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인재들과 함께 성장해온 미래에셋증권은 고객 우선의 가치관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한금융투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한금융투자에서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담당을 하고 있는 인사부 이현욱 대리입니다. 2021년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회사 소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소개 자료는 우선 신한금융그룹과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소개를 하고 그리고 채용 전형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우선 신한금융그룹과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소개는 홈페이지에도 많이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당사 채용 전형에 대한 소개를 위주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2001년 국내 최초의 순수 민간 자본 금융지주회사로 출범하였고 건실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1위 금융그룹으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금융그룹으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룹사 현황입니다. 신한은행, 신한카드, 그리고 당사를 포함하여 신한생명 등 다양한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금융그룹입니다. 저희 당사의 회사 연혁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3년 효성증권으로 설립을 하였고, 그리고 2002년에 신한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현재 신한금융투자로 사명을 변경하였고, 현재까지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회사 소개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좀 키포인트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사는 업계 최초로 고객 수익률로 직원을 평가한다는 것이 특징이고, 그리고 쉽고 편리하고 재미있는 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저희는 디지털 금융 플랫폼을 고객들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 소수점 구매 서비스와 카카오톡 해외 주식 선물하기, 스타콘 등 고객들에게 좀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경제, 한국경제, 베스트 애널리스트, 6회 1위의 업계 최고의 리서치 파워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룹별 주요 사업 소개입니다. 당사는 리테일 그룹, GMS 그룹, 홀세일 그룹, WM 그룹, GIB 그룹, 글로벌 사업 그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국내 영업점은 타사보다 좀 많은 수준입니다. 총 108개의 영업점을 가지고 있고요. 53개 지점과 26개의 PWM 센터, 그리고 29개의 PWM 라운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고객에게 최고의 편의성을 제공해 드린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해외 영업점은 저희는 뉴욕, 홍콩, 베트남, 인도네시아, 해외 현지 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해와 호치민에는 두 개의 사무소를 가지고 있고, 이 현지 법인을 통해 전략적으로 글로벌 금융사와 연계하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치 경영 체계인데, 이거는 신한금융그룹의 가치 경영 체계입니다.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라는 미션을 가지고 있고, 고객 중심, 상호 존중, 변화 주도, 최고 지향, 주인 정신의 5대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용 전형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당사는 올해 하반기 채용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작년 기준 채용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일반적으로 입사 지원서 접수, AI 면접, 실무진 면접, 최종 임원 면접의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3가지 면접을 진행을 하고, 입사 지원서 접수는 일반적으로 9월에서 10월 초 정도에 채용 공고가 시작이 되는 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실무진 면접 단계에서 현업 부서장 면접과 그리고 영어 면접이 진행이 될 수도 있다는 점만 우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실무진 면접과 임원 면접은 다대다 면접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하반기 기준으로 저희는 모집 부문을 3가지로 채용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본사 영업과 본사 관리, 디지털 ICT 이렇게 3가지 부문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마 올해도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저희 당사의 채용 특징은 6개월간의 리서치 연수 진행을 한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증권사에 근무하는 신입사원의 경우 자본시장의 이해와 같은 기본 역량을 배양을 해야 된다라는 내부적인 지침이 있었어서 그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당사 회사 소개 및 채용 전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채용 공고가 시작되면 당사 채용에 대한 관심 그리고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투자증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국투자증권 소개를 맡게 된 채용교육부 이송훈 차장입니다. 매년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많은 대화를 나눴었는데요.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찾아뵙는 게 좀 안타까움이 많이 큽니다. 이 안타까움은 저희 취준생분들을 직접 한투 가족으로 만나뵙는 걸로 달래면서 오늘 한국투자증권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총 3가지의 섹션으로 나뉘어서 저희가 진행할 예정이고요. 한국투자증권 소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투자증권은 사실 한국투자금융지주 산하에 있는 계열사의 하나로서 총 9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그룹입니다. 자산은 총 70조 정도 대략 되고요. 자본은 5조 6천억 정도, 당기 순이익은 8,600억 정도로 IFRS 연결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임직원 수는 총 3,9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인 한국투자증권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저희가 자본 규모는 5조 6천억 정도 되고 있고요. 순이익은 작년에 5,800억 정도로 저희가 되어 있고 임직원 수만 2021년 1분기 기준으로 2,800여 명 정도 직원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은 계열사들이 있죠. 많이 알다시피 신탁운용, 밸류자산운용, 파트너스, 프라이빗 에쿼티, 키아라, 부동산신탁, 저축은행, 캐피탈 등 해서 총 9개 계열사로 이루어져 있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카카오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제외가 되어서 현재는 계열사로 들어가 있진 않지만 지분을 갖고 있는 걸로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국투자증권의 간단한 연혁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2005년 3년에 시작으로 6월 달에 2005년 6월 달에 한국투자증권과 동원증권이 합병을 해서 한국투자증권 통합법인이 출범이 되었고요. 2007년 9월에는 베트남 호치민 사무소 개설을 시작으로 싱가포르, 홍콩, 베트남 등의 현지 법인들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1월에는 초대형 IB 중에 유일한 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기업이었고요. 2019년 3월 부동산 신탁업 신규 사업자 예비인가 획득으로 지속적으로 사업 분야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한국투자금융그룹의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에서 2010년까지는 적극적인 투자활동으로 진정한 IB 전략을 이행을 했고요. 2011년부터 2013년에는 국내 주요 투자은행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했습니다. 2014년에서 2016년에는 IB에서의 아시아 선도 위치를 확보했고 17년부터 20년까지는 해외 대형 금융기관과의 조인트 벤처 혹은 M&A 등을 통해 규모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2021년 이후부터는 여기에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취준생분들이 입사해서 그림을 그려나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로 한국투자증권의 인재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이제 시작이 될 텐데요. 궁금해하신 것과는 반대로 너무 제가 포괄적으로 이렇게 화면을 지금 보여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인재상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열정과 도정정신을 바탕으로 전문적 역량을 갖춘 변화주도형 인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포괄적이라 보통 이런 단어를 쓰는 걸 가지고 어떻게 뭐 인재상을 표현할 수 있느냐라고는 하지만 저희가 자소서, 자기소개서나 면접 등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물어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취업 준비를 하실 때에는 이 인재상의 바탕이 되는 본인의 얘기를 잘 녹여쓰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재상에 대한 내용을 잘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취업을 지원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세 번째, 저희 한국투자증권의 채용 전형을 안내 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채용 포털이라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오픈이 됐고요. recruit.truefriend.com이라는 주소로 채용 포털이 있어서 그 포털에 들어가시면 채용 공고가 항상 올라와 있고요. 그게 수시 채용도 있고 상시도 있고 공채도 있고 많은 채용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한 당연히 계열사에 많은 채용도 올라와 있고요. 거기에 방금 말씀드렸던 인재상도 있고 과거에 썼던 채용도 일정에 가이드에 잘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현재 진행 중인 채용과 앞으로 진행될 채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과거에 있었던 채용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 recruit.truefriend.com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정보를 얻으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일 큰 규모로 진행이 되는 하반기 공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신입사원이라는 이름으로 5급 공개 채용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원서 접수는 통상 저희가 9월 중에 진행이 됐었습니다. 아직 정확한 일정은 나오지 않아서 9월 중이라고 표현을 드리고요. 모집 분야는 아직 정해지지 않아 상세 분야 미정이지만 저희가 신입사원 공채는 제일 큰 규모로 진행이 되고 전 분야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지점 영업 앞에 해외대도 많이 겹칩니다. 지점 영업, 본사 영업, 리서치 운용, 관리, 그리고 IT 디지털 전 분야에 걸쳐서
저희가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응시 자격의 경우에는 학사 이상 기졸업자 및 2022년 2월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 외에 전형 일정은 서류는 9월 중으로 예정이 되고 AI 직무 역량 평가와 1차 면접은 보통 저희가 10월 중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최종 면접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11월에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 다 합격한 친구들은 12월에 입사 예정으로 저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recruit.truefriend.com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정기적으로 또는 주기적으로 저희 채용 포털을 들어와 주시면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채용 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덧붙여서 이런 공채, 기간이 정해져 있는 공채 이외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올해 1월 말부터 오픈된 상시 채용이라는 공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시 채용에는 신입과 경력 두 가지 채용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본인이 상시적으로 인력풀에, 인재풀에 등록을 해서 언제든지 저희가 검토를 해서 확인을 하고 충분히 채용 한번 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면접을 보고 저희가 실습, 인턴 실습을 통해 바로 정규직 입사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런 상시 채용에 인력풀로 등록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한국투자증권 소개와 채용의 간단한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많은 과정들이 있고 많은 채용이 있지만 취준생분들은 그 어떤 과정에서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곧 한국투자증권 가족으로 만나 뵙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업들 설명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제가 각사별로 궁금한 내용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럼 한국투자증권부터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채용을 계획이 하고 계신데요. 네. 어떤 직무를 채용하고 그 채용 직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좀 직무가 다양하게 나누어서 뽑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점 영업이라고 하는 PB 분야로 저희가 뽑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PB 안에서도 HPB나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지만 공통적으로 PB라는 직무가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지점에서 영업을 하는 그 영업 직원들을 보통 PB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지점에서 활동을 할 영업 직원들을 뽑는 지점 영업이라는 직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사로 넘어오면 본사 영업이라고 해서 IB, PF, PBS라든지 법인 영업, 다양한 분야에 저희가 법인 영업이라고 불리우는 일종의 고객과 만나는 영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서치, 보통 많이 아시다시피 리서치 센터라고 해서 많은 기업 분석이라든지 자산 전략 등의 기업과 관련된 분석하는 부서의 리서치의 직무를 저희가 또 뽑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운용이라고 하는데 운용에도 종류가 좀 다양합니다. 종합금융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북을 이용해서 하는 운용 쪽인 부분과 그리고 투자공학이라고 해서 파생상품이라든지 상품을 운용하는 곳 그리고 채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파생 관련된 또 여러 가지의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용하는 매크로 트레이딩 본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용에도 다양한 분야를 가지고 운용하는 그 상세 분야가 저희가 공고 나갈 때마다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 쪽도 저희가 분야를 뽑을 때도 있고 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주로 이제 관리 쪽을 요새 최근에 많이 저희가 채용을 하는 곳은 리스크 쪽이나 상품 관리 또는 신탁 운용 이쪽으로 해서 저희가 관리 쪽도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은 인원들을 저희가 필요로 하고 있는 IT와 디지털 이렇게 뽑고 있고요. 디지털이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저희가 정형화된 증권에서는 정형화된 분야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마이데이터라든지 그리고 뭐 로봇 어드바이저나 AI 등 좀 그런 쪽에 특화된 직원들을 많이 친구 취준생들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및 디지털 최근에는 그렇게 뽑고 있고요. 저희가 조금 디지털 IT는 뭐 많이 알고 계실 거라서 IT 부분보다는 디지털을 좀 더 설명드리면 저희가 디지털 쪽에는 총 뭐 디지털 플랫폼 본부라든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DT 본부라든지 이런 식의 본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 좀 트렌드가 디지털 쪽에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처음부터 제가 조금 어려운 질문을 드리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드리도록 할게요. 네. 물론 뭐 리서치나 IT나 그쪽 계열들은 본인이 공부를 한 친구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 네. 일반적인 저희 문과 친구들이
증권에 관심이 있어서 지원할 때 고민이 많이 되는 게 지점 영업을 해야 되냐, 이제 본사 영업을 해야 되냐, 뭐 영업 부분이 다양한 요소들이 있잖아요. 네. 진로를 고민하면서 선택을 하게 될 텐데 어떤 기준으로 조금 선택을 하면 좋을까요? 보통 제가 그 금융권 채용 공동 채용 박람회 할 때 오프라인으로 할 때도 많은 질문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제 스펙이 이런데요. 제 전공이 이런데요. 어떤 업무를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맞아요. 스펙 때문에 그 네. 넓은 데가 어디예요? 이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했던 대답은 본인의 스펙에 맞는 직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혼자 공부해보거나 아니면 많은 지인들이나 또는 선배들을 통해서 대화를 해보고 어떤 일이 있는지 안 상태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또는 내가 정말 여기서 잘할 수 있겠다라는 거를 생각해 본 다음에 그거에 맞게 본인을 잘 예쁘게 또 포장이란 표현을 잘 설명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선후 관계를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스펙에 맞게 이 직무를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잘못된 거고요. 많은 회사에서는 또 저희 특히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왜 이 일을 하고 싶은지 이 직무가 어떤 일인지 정확히 알고 지원하는 거에 대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직무에 맞게 본인이 잘 설명하고 또는 이렇게 준비했다 이렇게 하는 게 맞기 때문에 많은 좀 취업준비생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일을 하는지 직무에 대해서 많이 특히 말하면 공부를 한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많이 찾아보고 만나보고 얘기를 들어보고 또 요새는 저희도 그렇지만 이렇게 직무 소개 동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보면서 어떤 일을 하는지 미리 조금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미래에셋증권 질문이 있는데요. 실무 면접과 관련돼서 어떤 전형들이 진행이 되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리고요. 네. 팁이 있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실무 면접은 두 개의 면접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부문별 수시 채용으로 모든 채용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각 부문에 그 실제 근무하고 계신 본부장님들 그리고 현업 팀장님들이 면접관으로 참여하시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무 면접에 참여하시는 지원자분들께서는 본부장님들로 구성된 면접방에서 한번 면접을 보시고 그리고 팀장님들로 구성된 면접방에서 또 한번 면접을 보셔야 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들로 구성된 방에서는 직무 전문성 그리고 조직 적합성 그리고 동기적합성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미래에셋증권에 지원하신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직무적합성을 좀 중점적으로 보긴 하지만 미래에셋의 DNA에 맞는 인재인지 그리고 윤리의식이나 고객우선의 가치관 등 저희 미래에셋이 추구하는 그런 기본적인 인재상에 맞는 지원자인지를 조금 종합적으로 보는 게 본부장님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팀장님들로 구성된 면접방에서는 오로지 직무 전문성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원자들이 지원하신 분야에 그간 실제로 학교 생활이라든지 다른 다양한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경험하신 것들이 지원 분야에 어느 정도 바로 사용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췄는지 준비되어 있는 인재인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고 두 개의 면접을 합쳐서 이제 점수를 내어서 좀 뽑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신한금융투자 담당자님께 제가 네. 여쭤보겠습니다. 네. AI 면접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요즘 친구들 AI 면접하면 막 치를 떨어요. 그 AI가 어느 정도 당락을 좌우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걸 보고자 좀 도입을 하신 건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AI 면접이라는 거는 그 필기 전형을 대체할 저희가 전형으로 이제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필기 전형에 대한 좀 내부적인 좀 검토가 있었었는데 좀 다른 기업들도 아마 필기 전형 보셨을 때 느꼈던 부분이실 수도 있지만 그 불참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불참률이 높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필기 전형을 하지 않고 도입할 수 있는 전형 절차가 어떤 게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도입을 하게 되었었고 이제 AI 면접에서 이제 나오는 결과는 해당 인원이 해당 직무에서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아마 이것도 다 외부에 나온 내용일 텐데 그 등급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제가 채용 담당자로서의 한 가지 팁 같은 걸 드리자면 그 AI 면접 본다고 했을 때 굉장히 좀 어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AI 면접 구성상 나와 있는 것 중에
인성검사를 한 200문항 정도 하는 게 있습니다. 인성검사랑 그리고 AI 게임이라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제가 직접 해봤었는데 그런 것들을 불성실하게 하는 인원들 같은 경우에 등급이 굉장히 낮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성실하게 수행을 해주신다고 하면 AI 면접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국투자증권도 AI 면접 도입하셨죠? 네. 네. 작년 요즘 친구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AI 면접에 대해서 저도 설명을 많이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기기가 평가하는 게 아니고 성향평가를 도와주는 거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딱 가로막혀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아니 그러면 나는 지금 성향은 이렇지만 나중에 노력해서 극복하려는 거를 싹을 잘라버리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해요. 혹시 선배들 입장에서 좀 이런 생각에 대해서 조언을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게 이제 AI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평가해도 사실은 기분 나쁜데 AI가 나를 평가한다고 하면 네. 굉장히 사실 취준생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유쾌한 일은 아니라고 사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채용이라고 하는 특히 공개 채용 같은 경우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을 저희가 뽑으려다 보니까 최대한 많은 숫자의 사람들을 뵙고 면접을 보는 게 당연한데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다 보니 중간의 단계인 AI 같은 뭐 또는 필기전형을 넣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단계의 의미를 설명을 드리면 조금 취준생분들께서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아예 볼 수 있는 사람을 확 축소해서 아예 서류 전형에 패스라고 하죠. 서류 전형 합격률을 낮게 해서 그냥 AI 안 보고 면접을 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최대한 많은 분들을 뵙기 위해서 서류를 저희가 많은 숫자를 통과시켜서 AI 전형 하나 더 넣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사실 채용적인 관점은 있어요. 그래서 AI라고 한다면 물론 기업보다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는 저는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저희 이제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최소한의 사람을 약간 이제 저희가 좀 추리는 단계 하나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자격증 같은 경우도 보면 꼭 이렇게 1등, 100점을 맞을 필요 없는 시험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AI도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서 꼭 내가 여기서 1등을 해야지 100점을 맞아야지 이게 아니라 최소한의 컷을 넘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단계 하나로 봐주시면 되고요. 이게 저희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양면에 검이 있듯이 이게 과연 평가로서의 툴로서 맞을까 하는 고민은 사실 항상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나마 많은 분들을 뵐 수 있는 기회의 그래도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거라 본의 아니게 취준생분들께 양해를 좀 구하고요. 그리고 대신 약간 뭐 커트라인도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1등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의 기준 이상만 된다라고 기준 이상만 되게 해야 되겠다라고 준비해 주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이제 회사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현직자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이유 때문에 우리 회사에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단순히 인사 담당자 입장 말고 그냥 개인적으로 나는 우리 회사에 이게 좋아서 다니고 있다. 자랑할 만한 거 한 가지씩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치증권부터 만나볼까요? 아, 예. 제가 이제 제 순전히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메리츠를 다니면서 좋은 게 이제 저희가 그 재작년부터 IFC 건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IFC 건물 지하로는 IFC 몰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뭐 영화관이나 상점, 뭐 옷가게 아니면 식당, 커피숍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근무를 하면서 굉장히 편리하다. 그래서 지원자 여러분들이 만약 메리츠 증권에 오시면 본사를 근무하게 되시면 뭐 이런 장점들을 많이 누릴 수 있지 않나 싶고요. 그 지난 겨울 뭐 영하 10도 이렇게 내려가더라도 여의도역에서 이제 회사까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오. 그래서 지하 통로로 뭐 춥지 않게 올 수 있고 비가 오더라도 우산을 들지 않고 출근을 할 수 있는 점 이런 점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는 그냥 좋은 점들이고 뭐 그렇습니다. 이게 되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오피셜하게 말씀하시네요. 채용 공고문에 나와 있는 듯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은 복지 제도나 뭐 제도적인 거 있을까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여기 있는 다 증권사들이 복지가 다 좋은 복지 제도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이한 점으로는 메리츠 증권은 이게 복지일진 모르겠는데 네. 아까 설명드렸지만 저희는 복장이 다 자율입니다. 오. 이 복장 자율 자체도 임직원의 뭔가의 복리라고 볼 수 있지 않나. 그렇죠. 증권사 상당히 보수적 아니에요 원래?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자율복장을 시행한 지는 2015년도부터 시행해서 이제 꽤 오래 지났습니다.
근데 이제 초반에는 전사가 다 이제 자율복장을 하다가 정말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조금 더 고객을 만나거나 하는 보수적인 부서나 본부는 알아서들이 이제 정장을 입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고객을 만나지 않는 날은 자유롭게 자율복장을 입고 뭐 이제 저희 같은 인사 충무팀이나 뭐 자금 결제 이런 지원 부서들은 자유롭게 편한 복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구두를 신지 않는다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뭔가 복리를 누리는 느낌 같다는 느낌이 좀 들고 좋습니다. 좀 네. 자, 다음은요. 미래에셋 증권 만나보도록 할게요. 담당자님께서는 어떤 것 때문에 이 회사에 계속 다니고 계신 겁니까? 뭐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한 가지 말씀드려보자면 요즘 이제 출근이나 퇴근할 때 지하철에서 주식 투자 공부하는 시민들을 참 많이 뵙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증권회사 근무하면 좋은 게 투자 영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좀 더 그런 쪽에 좀 많은 지식이나 정보를 접할 수 있고 투자에 대해서도 조금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점, 주변에 좀 궁금한 게 있을 때 자료를 찾아보거나 물어볼 만한 직원들이 있다는 거, 뭐 이런 측면에서 요즘 이제 뭐 주린이들 주식 공부에 되게 관심 많으실 텐데요. 증권회사 들어오시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점 하나.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공부하면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막 물어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뭐 특별한 정보를 뭐 나만 알려줄지는 없겠지만. 그렇죠. 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럴 리는 없겠지만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물어볼 수 있다. 오, 참 좋네요. 네. 예. 미래에셋만의 강점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러면? 아무래도 글로벌 화되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회사 소개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10여 개 국가에 진출해 있고 그냥 단순히 뭐 브로커리지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IB 네. 트레이딩 등 글로벌 IB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들을 세계 여러 국가에서 현지화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투자 상품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고 실제로 현지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도 조금 더 많은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실제로 지원자들이 그 해외 근무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조금 지원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해외 근무 그것도 네. 상당히 큰 매력이죠. 네. 자, 신한금융투자 네. 담당자님께서는 어떤 것 때문에 회사를 계속 다니고 계신 것 같습니까? 아마 타사 분들도 다 비슷하실 것 같긴 한데 2019년도 그 7월에 저희 주 40시간 근무제가 적용이 되면서 PC오프 시스템이 도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자동으로 5시가 되면은 PC가 락이 걸리는데 과거에는 좀 퇴근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가 2019년도 그 PC오프 시스템이 도입되고 나서부터는 칼퇴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저는 칼퇴를 하고 있지는 못하는 네. 네,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도 칼퇴를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한국투자증권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공식적인 부분과 비공식적인 부분으로 나누자면 제가 입사한 이래로 회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에 대한 그 체감을 하고 있는 건 사실 공식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점점 불안하고 작아지고 하면 계속 근무하는 입장에서 사실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회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걸 느낄 때 아, 내가 이 회사를 진짜 잘 다녔구나, 잘 선택해서 열심히 다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공식적인 답변이 있고요. 비공식적인 건 이제 제 개인적인 부분인데 제가 사실 여성으로서 증권업에서 이렇게 뭔가 일을 해서 퍼포먼스를 낸다는 거는 그 기회를 얻는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진짜 한국투자증권에서 저 같은 차장, 여자 차장들이 상당히 많고 심지어 부장도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능력에 따라서 평가를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성별과 상관없이 다시 말하면 같은 성별이라도 남자끼리라도 능력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인정을 해준다는 그 문화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 제 입장에서는 많은 기회가 열려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부 뭐 외부에 있는 다른 회사 다니는 지인이 어차피 유리천장일 텐데 뭘 이렇게 열심히 하냐라는 말들을 사실 최근에 들어서 하거든요. 특히 이제 제가 막 열심히 일하거나 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러냐 하는데 사실 저는 그것만큼은 인정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던 거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이렇게 또 승진도 하고 직장인의 가장 큰 중요한 게 승진이잖아요. 그래서 승진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투자증권을 제가 다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그런 능력에 의해서 인정받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저희가 복지에서 시작을 했는데 자연스럽게 문화로 좀 넘어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거는 그냥 한 분께 제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미래셋 증권 네. 수석님이시죠? 네. 네 수석님이 이렇게 표현하면 지금 가장 오래 다니신 것 같아가지고. 네. 증권사 하면은 되게 좀 보수적이라는 생각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금융권 자체가 그러니까요. 네. 오래 다녀보시니까 지금 많이 변화하고 있는지 현재 시점에 증권사 회사별로 좀 분위기는 좀 어떤지 미래셋 증권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융회사라는 측면에서 다들 보수적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실 텐데요. 어느 비즈니스 영역보다 변화가 가장 빠른 곳이 증권업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투자의 영역에 있다 보니까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고 그 세상이 변화하는 곳에 투자 자금을 실제로 큰 돈을 움직여야 되는 일들을 하고 있어서 누구보다 세상의 변화에 민감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증권회사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트렌드에도 민감하고 트렌드를 어느 산업보다 빠르게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다른 회사들의 수평적인 문화, 자유로운 문화, 그리고 이렇게 남녀 차별 없는 그런 성과 중심의 문화 이런 것들을 말씀 주셨는데요. 뭐 물론 저희 미래셋 증권도 마찬가지고 다른 증권사들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조금은 그 잘못된 생각 그리고 과거의 그 이미지가 조금 굳어져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 증권회사에 와서 근무해 보시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짠 듯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회식이 당연히 불가능한데 네. 코로나19 이전, 바로 직전에 한 19년도 초까지만 해도 회식이 좀 어땠어요? 메리츠 증권은? 저희는 회식이 상당히 코로나 전에는 자유롭고 네.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진짜로 정말로 뭐 이렇게 얽매여서 보수적으로 저쪽에서 웃음이 들리네. 저희는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 부서나 본부에 네네. 따라 좀 다르고 상사나 이런 분들의 성향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적어도 제가 있던 부서에서는 코로나 이전에 회식하면 정말 뭐 예를 들어 호텔 뷔페 이런 거 가서 회식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1차에서는 와인을 먹고 뭐 2차에서는 수제 맥주를 마신다거나 그래서 정말 자유로운 문화를 즐겼고 물론 근데 이런 것 자체도 좀 어려워하는 직원들도 있고 한 거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는 맞는데 최소한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회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네. 얻었습니까? 네. 예, 한국투자증권에서 네? 회식 문화 어떻습니까? 네. 전 제가 회식을 좋아해서 어떻게 할 말은 없지만 이게 사실 회식이라는 것 자체가 강제성이 아예 없다라고 볼 수는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2019년 뭐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제 강제성이 있었지만 약간 숫자적으로 많은 인원들이 이제 참석을 해야 되는 부담감이 사실은 좀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아예 뭐 완전히 가야 돼 뭐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만 좀 강제성은 조금은 마음의 부담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인원수가 제한이 되면서 그런 부담감들이 사실 많이 줄었고요. 저는 이제 저희 동료들이랑도 얘기하는 게 만약에 이 이제 5인제, 아니 4인제, 5인제 이게 풀려서 12시 다 풀리고 완전히 이제 일상화 됐을 때도 과거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하나의 문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증권회사뿐만이 아니고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바뀌게 된 이런 회식 문화는 2019년으로 회귀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저희 임원분들도 안 되면 말고 아니면 한 테이블만 가자 이런 식으로 많은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또 그렇게 바뀐 게 유지가 될 가능성도 높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회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있는데요. 회사에 들어오고 싶은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인재상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요. 근데 그 인재상이 보여지는 인재상들이 있고 그거 말고 실제 내 동료들 보니까 다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숨겨져 있는 인재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메리츠 증권부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약간 이런 공통점을 갖고 있다 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실제로 뭐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인재상이 딱 적혀 있는데 지원자들도 뭐 쉽게 보실 수 있는데 실제 이제 근무하는 제 입장에서 보면 이제 사회자님 말씀대로 약간 좀 어딘가 모르게 비슷한 분들이 모여 있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합니다. 이제 제 경우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메리츠는 그 프로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본인이 소속된 본인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거기에 이제 약간 어떻게 말하면 이제 열정을 다해서 미쳐 있을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진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짝 무섭긴 한데요. 네, 네. 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미칠 수 있는. 네. 네. 그래서 뭔가 좀 하나를 파고들어서 집중해서 하는 성향을 지닌 친구들이 있고 또 그거를 이제 열심히 하고 나면 이제 동료들과 융화돼서 잘 즐길 수 있는 그런 성향의 친구들을 뭐 주변 동료들, 선후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할 땐 일하고 놀 땐 노는 맞습니다. 프로 정신 예. 이렇게 딱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미래에셋증권 어떻습니까? 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회사 내에 여러 직원들하고 이야기하거나 뭐 이런 업무를 같이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일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아 정말 전문가들이구나 라는 생각 그리고 자기 일에 열정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공통적으로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투자 산업이라는 게 그냥 주어진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투자 상품, 새로운 투자처를 도전적으로 찾아내야 되는 일들을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뀌는 환경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다거나 좀 혁신이 필요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냥 안주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직원들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내가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다 이런 좀 프라이드 가지고 좀 열정적으로 일하는 그런 직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신한금융 투자는 어떻습니까?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우선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인재상도 있지만 그거 외에 제가 느끼는 건 제 주변 분들을 봤을 때 좀 주변을 화목하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좀 친밀감을 형성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좀 밝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밝은 사람도 포함이 될 것 같고요. 네네. 이제 주변 사람들을 좀 편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좀 조직 내에 많은 것 같고 이번에 제가 신입사원 채용을 했는데 그 친구들도 제가 봤을 때 그런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한국투자증권은요? 네, 일할 때 일하고 남들 놀 때 일하고 뭐 이런 편견이 좀 있는 게 사실 한국투자증권이라서 저희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 많은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표현으로 빡세다, 뭐 군대 문화 아니냐 이런 식의 좀 오해가 많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오해가 어떤 관점이냐면 저희가 그런 직원들 도전하고 열정 이런 부분들을 아까 제가 인재상에서 말씀을 저희 인재상에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각되고 집중하다 보면 남들 놀 때 일한다는 표현보다는 그냥 계속 일에 몰두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짜 직원들 이렇게 근처에 보면 어떤 목표의식을 정해서 또는 어떤 목표를 누군가 주지 않아도 스스로 목표를 정해서 이렇게 열정 있게 또는 도전 정신으로 막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들이 많아요. 사실 특히 저희는 본사 영업도 그렇고 지점 영업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그 개개인의 능력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부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이렇게 남들 놀 때 일한다는 표현을 제가 좀 그렇긴 했지만 그만큼 많은 시간을 열심히 일해주는 직원들이 있는 건 바로 이런 도전과 열정 정신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하는데 실제로 저희 이렇게 좀 면접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저희 CEO 분들이 이렇게 면접을 보실 때 하시는 질문들 중에서도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 친구가 하고 싶어 하는지 이 일을 얼마나 이거 관심이 있어 하는지 이런 것들 도전, 열정 정신을 주로 많이 보시기 때문에 막상 뽑히고 이렇게 직원들을 보면 이렇게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많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럼 우리 회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너무나 좋은 회사들이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들어가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관련돼서 알아볼 텐데요. 자, 각 사별로 공통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전형 중에서 이거는 그냥 인사 담당자님 생각이에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전형이 어디가 있고 그건 뭐 다 다르겠죠, 생각이.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팁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거꾸로 올까요? 우리 한국투자증권 네. 담당자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이제 지금 정규직 5급 공채를 뽑는 면접의 경우에는 경력직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저희 김남구 회장님께서 면접을 다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종 면접이란 단어를 저희가 쓰고 있고 거기서 다 참여를 해주시는데 사실 그 면접이 보통 제가 이제 면접 보고 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쉬운 면접이면서 제일 어려운 면접이죠? 라고 물어보면 다들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어떠한 예상 질문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질문들을 해주십니다. 예를 들면 지원 동기, 왜 우리 회사? 뭐 이런 식의 항상 우리가 면접을 볼 때 준비하는 질문을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의 답변 또는 이 질문의 방향이 맞는지 또는 회장님과 의사소통이나 이런 본인의 의사가 잘 전달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알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렵기도 하고요. 저 역시도 그렇고. 그래서 최종 면접이 저희 회사에서는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제일 많이 준비도 해야 되고요. 진짜 본인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에서는 그 면접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 최종 면접 때 네. 이거는 꼭 나올 것 같다 혹은 내가 받았었다 네. 힌트를 줄 만한 거 하나씩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힌트요? 뭐 진짜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말씀 제가 저희가 도전, 열정정신 이런 거다 보니까 그 직무에 대해서 정말로 잘 알고 입사를 하는 건가? 이런 식의 궁금함이 제일 많으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직무에 대한 질문을 제일 많이 하실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직무에 대한 공부도 하셔야 되고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또는 내가 한국투자증권의 이 예를 들면 본사영업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싶은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항상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무에 대해서 또는 거기서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런 부분들은 항상 질문을 하셨고 그리고 요거 최근이 아니라 저희 원래 회장님 항상 그러셨지만 이 회사 생활이 과연 본인의 인생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회사가 목적이 아니고 임원이 목적이 아니라 본인의 인생에서 회사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회사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사실 이건 자기소개서 항목이기도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자기가 지어내는 게 아니라 얼마큼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지가 면접 장소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긴 시간을 계속 대화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준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매우 좋은 꿀팁이네요. 네. 여러분들은 되게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그냥 물어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고민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신한금융투자는 어떤 전형이 가장 중요할까요? 물론 중요한 거는 회사 입장에서는 뭐 최종 면접일 텐데 취준생 관점에서 조금 생각해 주신다면 사실 모든 전형이 다 중요한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 개인적인 채용 담당자 생각으로는 저희 실무진 면접 전형이 당연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저희 당사 실무진 면접은 이제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일반적인 다대다 면접, 그리고 두 번째는 영어 면접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다대다 면접에서의 중요한 포인트는 저희 취업 준비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잘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급하게 자기소개서를 내다 보면은 그 본인이 어떤 내용을 내는지도 모르고 좀 오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업 부서장님들이나 저희 인사팀 면접을 보는데 자기소개서 내용도 잘 모른다든지 하는 그런 지원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대다 면접에서 또 직무 관련 질문이 당연히 많이 나옵니다. 저희 본인이 지원한 직무가 어떤 직무인지 파악을 잘 해오셨으면 좋겠고 또 일반적인 뭐 경제 상황이라든지 시사 상황 같은 것들 또 많이 공부를 해오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 면접인 그 영어 면접 같은 경우에는 당락을 좌우하는 면접은 아닙니다. 저희 어느 정도의 허들을 넘으면 되는 정도의 면접으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고 실무진 면접은 일단은 그 실무진 면접이 그 두 가지 면접이 진행되는 실무진 면접이 가장 중요한 전형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영어 면접도 일단 어느 정도 허들은 넘어야 되는 건가요? 허들이 넘는다기보다는 네. 영어 면접으로 당락이 좌우되진 않습니다. 그러면 뭐 가점 요소다? 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어떤 전형이 가장 중요합니까? 네, 앞에서 최종 면접, 실무진 면접 말씀 주셨으니까 전 서류 전형에 대해서 좀 감사합니다. 역시 네, 드리겠습니다. 결국 첫 관문인 서류 전형을 통과하는 데서부터 채용 절차가 진행될 테니까요. 우리 지원자분들께서는 서류 입사 지원서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채용 담당자로서 지원서들을 모두 읽고 있는데요.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이제 지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여러 회사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작성되어져 있는 지원서를 계속
재활용한다는 느낌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이제 읽는 채용 담당자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준비가 안 되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지원서는 이제 지원 안 한 거하고 별 다를 게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의 회사에 지원을 하더라도 좀 정성을 다해서 그 지원 동기라든지 본인이 취업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정성껏 그리고 좀 잘 써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단순히 제출한다라는 느낌으로 여기저기 제출한 것 같은 지원서, 심지어 이제 다른 회사명이 적혀 있는 지원서 이런 것들은 읽다 보면 결국 좋은 점수를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정성을 다해달라는 부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결국 요즘은 이제 수시 채용에 부문별 채용을 하다 보니까 직무 전문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자기가 어떤 경험을 했고 자기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만 나열하기보다는 실제 본인이 지원하는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조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직무와 자기의 경험을 좀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메리츠 증권은 어떤 전형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뭐 앞서 이제 모든 전형 단계마다 다 중요하다고 네. 해주셔서 저는 이제 사실 채용 지원자 그 지원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뭐 다 중요하겠지만 사실 뭐 1차 면접, 임원 면접 또는 뭐 2차 면접 여기까지 가려면 사실 채용 서류, 입사 지원서, 서류 전형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실제로 이제 서류 전형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까지 가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 뭔가 지원자들에게 팁을 하나 준다면 저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자기소개서 또는 본인의 역량을 기술한 역량기술서 정도를 읽다 보면 지원자들이 얼마만큼 여기 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가 정말 한눈에 딱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기억에 남는 자소서가 하나 있다면 예전에 이제 증권사 영업직이었습니다. 영업직을 뽑는 건데 그 친구는 이제 모든 뭐 이제 당신은 자격증을 딸 수 있어서 이제 필요 자격증을 다 땄고 이제 자소서를 보면 그 친구는 새벽 한 6시면 바로 눈이 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이 떠지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해외 시장 끝난 걸 보고 국내 시장이 열리면 뭐 국내 시장을 계속 체크하고 뭐 이런 거를 자소서에 계속 적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보면 임원분들께서 이제 직무 면접을 할 때 그냥 지원자들 여럿이 앉아 있을 때 그 뭐 예를 들어 유럽 시장이 열리는 시각이 언제냐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뜬금없이 던졌을 때 그 친구는 하나의 일상이니까 그게 거기 관심이 있고 모든 열정을 쏟기 때문에 바로바로 답변이 나와서 그 친구 같은 경우 이제 면접을 통과해서 합격까지도 갔던 기억도 있고요. 오, 좋네요. 삶이 관심이네요. 약간 예. 그래서 이제 지원자분들도 만약에 본인이 정말로 원하는 이제 방향이 있다 하면 자기의 삶의 패턴을 그쪽 방향으로 조금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가면 정말 저희 인사 담당자들에게도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자소서를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그 전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뭐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또 면접이잖아요. 면접에 있어서 해야 될 것들은 정말 많아요. 한 100여 가지 넘는 것 같은데 그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우리 각 회사별로 혹은 증권사는 이것만큼은 하지 말아라. 돈트 하나씩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 말아라. 뭐 예를 들어서 건방지면 안 된다. 아니면 너무 열정만 나대면 안 된다. 뭐 기타 등등 막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한번 메리츠 증권부터 한번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저는 일단 조직이기 때문에 이제 조직에 융화되는 성향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지원부서에 있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아무래도 네. 이제 업무적으로 협업을 할 게 많고요. 말씀하신 영업 부분도 하나의 뭔가 딜을 이제 영업 따와서 해결하고자 할 때는 여러 인력들이 협업을 해서 필요합니다. 누구는 이제 지원을 해주고 누구는 영업을 하고 누구는 사람을 만나고 그럴 때 있어서 뭔가 이제 너무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동료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갖춘 사람이 아무래도 좋기 때문에 이런 성향이 없는 경우는 저희도 이제 살짝 좀 약간 이제 같이 일하기에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들기는 합니다. 네, 그렇군요. 미래스 증권은 어떻습니까? 돈트. 네, 특별히 뭐 이건 안 된다 뭐 이런 건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네. 면접관 분들이 질문하셨는데 좀 본인이 좀 강하게 그 질문에 납득할 수 없다. 뭔가
왜 이런 걸 물어보시죠? 이런 느낌으로 조금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약간 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해야 되나요? 뭐 그런 지원자들이 1년에 한두 명 정도 아주 예외적으로 좀 있는 것 외에는 그냥 예, 다들 면접 잘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뭐 안 된다? 이 말씀드리기 애매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특별히 안 된다라고 하기가 특별히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내용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 제가 느낀 바로 의하면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질문에 대해서 좀 장황하게 답변하는 건 말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취준생들에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면접관 분들께서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포인트만 대답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보다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는 있는데요. 그건 어떤 거냐면 예, 시켜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켜만 주시면 그냥 모든 일은 다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은 이 일을 진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에 오고 싶습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면접에서 좀 가능하면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지켜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단 본인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자격증 관련된 질문이에요. 미래에셋 증권 담당인지 네. 여쭤볼게요. 이제 자격증이 필요 없다고는 하지만 이제 취업준비생들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좀 따야 되는 것도 현실인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투자자산 운용사나 뭐 CFA나 뭐 이런 자격증들이 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이 있고 꼭 따야 되는지 좀 통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금융업에 이제 특화된 친구들을 뽑다 보니까 금융 관련된 자격증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의 준비도 전문성 이런 것들은 조금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회계사라든지 세무사 같은 전문 자격증이나 CFA, CFP 같은 좀 자격증을 취득하신 경우에는 업에 대한 열정이나 준비가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생들이 조금 지원자들이 준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네. 반드시 자격증이 있어야 취업이 된다?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반대로 A라는 지원자가 자격증을 준비하는 동안에 B라는 지원자가 다른 걸 통해서 직무 전문성을 준비했으면 자격증이 없는 지원자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있는데 투자하는 게 조금 더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곧 채용이 열리는데 자격증 네. 이게 사실 자격증이 이게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로 들릴까 봐 좀 사실 조심스럽거든요. 그렇죠. 네. 예. 네, 근데 이제 자기소개서에 아무리 표현을 해도 그게 표현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그 취준생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사실 더 쓰고 싶은 게 그런 마음이라 그런 관점으로 그냥 많이들 따는 걸로 얘기를 제가 드리면 지점영업은 최근에 뭐 투자자산운용사 같은 경우를 많이 따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딸 수 있는 자격증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자산관리인 뭐 CFP라든지 이런 자격증들을 일부 따고 있고요. 뭐 IB 쪽 하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기업 분석이나 이런 것들 많이 하다 보니까 뭐 CFA 뭐 1당 레벨 1도 또 많이 따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특히 이제 최근에 디지털 IT 쪽은 뭐 개발자 관련된 자격증들도 많이 기재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입은 저희가 경력을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격증이 있다고 뽑고 자격증이 없다고 안 뽑고 이렇지는 않거든요. 대신 자격증이 없으면 얘는 뭔가가 있는지를 저희가 찾으려고 합니다. 사실 서류에서. 그러면 거기서 자기소개서에서 그걸 잘 써주시면 돼서 꼭 필수 자격증이라고 보기는 없습니다. 사실은요. 저희도 자격증 없어도 많이 뽑으니까요. 이게 경력을 뽑는 게 아니라 신입을 뽑을 때는 그렇고요. 대신 저는 그건 있습니다. 좀 안 썼으면 좋겠다는 자격증은 좀 있는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안 썼으면 하는 자격증. 네, 좋습니다. 운전면허증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운전면허증은 충분히 그냥 자기소개서에서 운전 잘한다 써도 되거든요. 근데 꼭 하나라도 더 쓰고 싶은 취준생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저희 입장에선 그 자격증으로 가지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못하다 보니까 자동차 운전 뭐 이런 면허증은 좀 안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 왠지 빈칸으로 내면 좀 그렇거든요. 태권도라도 좀 넣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쓰는 거니까요. 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신한이랑 이제 메리츠증권 담당자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취업 준비하셨을 때 좀 과거로 올라가셔서 증권사만 준비를 하셨었는지 무슨 인사부서긴 하지만 아니라면 혹시 어떻게 취업 준비를 하셨었는지 간단하게 팁을 좀 주시면 도움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저부터 말. 네.
저는 이제 2015년도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6년차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으로 좀 승부를 봤던 것 같습니다. 다른 역량이 우수하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제가 최초로 입사했었을 때 지점 영업으로 입사를 했었었는데 이제 그 반 학기를 휴학을 하면서 이제 CFP까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CFP를 취득을 하고 이제 증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고 그때 CFP를 취득을 한 목표는 이제 증권 보험사 쪽을 취업을 하려고 했었었는데 신한금융투자가 저에게 합격을 줘서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럼 자연스럽게 이러면 저 따야 되는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 그래서, 네. 그래서 좀 네. 조심스럽게 했는데 그 동기들의 네. 현황은 어땠어요? 어떤 준비를 한 동기들이 많이 있었나요? CFP 있는 사람은 저 혼자였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때 2015년도 입사했었을 때는 지금은 근데 확실히 지금과 과거를 비교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2015년도에 제 팩트잖아요. 이거는 2015년도에는 저만 CFP가 있었었고 나머지 친구들은 뭐 자격증이 있다고 해도 그때는 이제 그 상담사 자격증이라고 하거든요. 투자 권유 자문 인력 자격증으로 지금 변경이 됐는데 증투사. 예, 증권, 펀드, 파생상품 3종 자격증을 그때는 일반인들이 취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중에 한 개 정도 있었었는데 자격증이 아예 없는 친구들도 많았었고요. 오히려 저희가 당사가 지점 영업을 지금 채용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때 제가 느낀 바로는 각자 영업 쪽에서의 한 가지 강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경험적이더라도 경험적이거나 아니면 학교 생활 그리고 뭐 자격증 이런 쪽에서 한 가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었어서 꼭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는 아닌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통계적인 건데 이공계 친구들도 내가 주식에 관심 있어 요즘 친구도 많거든요. 예전이지만 비율이 좀 어떻게 돼요? 이공계 친구인데 이제 증권사에 입사하는 친구들이 좀 있는지 해서 여쭤봅니다. 사실 이공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공대 친구들은 ICT나 디지털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하니까 당연히 증권사 내에 그 ICT 디지털 부문으로 취업된 인원들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뭐 지점 영업을 얘기를 듣는다고 하면 꼭 상경 계열이 아니더라도 제 동기들은 상경 계열 비율이 한 3, 40% 정도였던 것 같고요. 제 동기들 기준으로 가장 특이한 과 같은 경우에 생물학과 뭐 이런 과도 있었었고 네. 기초학문에서 다 있네요. 네. 기초과학 쪽에서도 예. 그래서 꼭 전공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메리츠증권 담당자님께서는 취업 준비 어떻게 하셨습니까? 뭐 저도 이제 2010년도에 메리츠증권에 입사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앞서 말한 3종 자격증은 이제 뭔가 이제 은행이나 증권사를 지원하는 지원자들 입장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따야 된다, 뭐 필수적으로 따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저도 마찬가지로 지원자들이 이제 힘들게 자격증 뭐 준비하시고 뭐 이런저런 활동 하시는 것처럼 저도 땄었던 것 같고요. 옆에 계시지만 이제 미래에셋증권에서 방학 기간 이용해 인턴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다양한 이제 금융사를 가기 위해서 은행이나 증권사를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앞서 말한 뭐 자소서를 쓰기 위해서 나의 활동, 나의 생활들을 뭐 금융 쪽으로 많이 어필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전공은 제가 경영학과를 전공했지만 사실 이제 입사하고 다니다 보면서 느끼는 건데 경영경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3, 40%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뭐 아마 절반이 아마 안 될 겁니다. 한 반 내지는 반이 안 되는 분들이 이제 뭐 경영경제를 전공하셨고 그 외에 이제 전공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저랑 같은 부서 옆자리 앉은 그 직원분도 뭐 이탈리아어를 전공하신 분이고 저랑 이제 동기로 들어와서 오래 근무하고 있는 제 친한 동기 같은 경우는 이제 공대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전공이 꼭 굳이 경영경제가 아니더라도 내가 증권사 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준비한 것들을 열심히 했다. 이런 자신감만 있으면 충분히 지원해 보셔도 합격을 하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공통적인 것은 이제 증권사라는 어떤 특수성 때문에 그런지 증권사를 여태까지 준비해온 친구들, 뭐 아닌 친구들 많이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전문 지식의 유무 때문에 그러겠죠, 아마? 예.
전문 지식에 대해서 중요한 건 알겠는데요. 추가적인 거 하나만 제가 공통 질문하고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기반 역량이라고 그러죠. 뭐 리더십이 필요할 수도 있고 목표 달성 능력이 필요할 수도 있고 뭐 소통 능력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각 사별로 이런 기반 역량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좀 뽑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직무마다 다 다를 거라고는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뽑자면 어떤 게 있을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뭐 좀 포괄적인 단어로 표현을 해서 저도 조금 취준생분들한테 조금 계속 미안한 말을 하고 열정이라는 표현을 제가 자꾸 쓸 수밖에 없는 게 신입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사실은 그거밖에 없거든요. 열정이라는 건데 그 열정이라는 거에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는 그 내용들이 뭐가 있냐면 그 열정이 말 그대로 자격증이 될 수도 있고요. 아르바이트가 될 수도 있고요. 인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표현하는 풀어가는 방식은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답은 없어요. 다만 본인이 이 증권업을 하고 싶다라는 거에 만약에 되게 열정이 됐고 집중이 돼 있으면 그 열정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표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격증이 진짜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니면 인턴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한국투자증권에서 조금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직무에 대한 그 본인이 잘 알고 오는지 그리고 정말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그 포인트 처음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거는 결국 본인에 대한 그 일에 대한 열정일 것 같고요. 그 열정이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펙으로 표현이 될 것 같고 스펙이 만약에 좀 부족하다 준비가 좀 처음 좀 생각보다 좀 늦게 시작을 했다는 지원자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지원자들은 적어도 공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직무가 무슨 일인지 예를 들면 지점이면 지점도 찾아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선배 모르는 선배 붙잡고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일인지 어떤 업무가 힘든지 이런 것들 물어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식으로 그 직무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그 열정이 있다면 그게 자기소개서에 잘 드러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스펙이 좋아서 또는 얘가 이러한 자격증이 있어서 뽑는 게 아니고 이런 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무를 하고 싶어하는 열정이 있구나라는 걸 자기소개서에서 보여준다고 하면 그게 가장 중요한 역량, 기반 역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반 역량은 사실 이것도 저도 좀 포괄적인 단어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증권사 취업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해당 지원한 직무에 대한 이해도인 것 같습니다. 저는 당사 같은 경우에는 신한금융투자는 작년 채용을 세 가지 부문으로 했었습니다. 본사 영업, 본사 관리, 그리고 디지털 ICT 이렇게 채용을 했었었는데 사실 그 세 가지 부문 말고도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세분화하면 직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직무에 대해서 전문가다 이렇게 필요한 건 아니고요. 이 직무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다라든지 얼마나 관심이 있었다라든지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경력직 채용을 진행하는 건 아니고 이제 전문가 채용 진행하는 건도 아니니까 해당 직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해를 하고 있고 준비를 해왔고 이제 관심이 있는지를 준비하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금융회사다 보니까 윤리의식이나 뭐 고객 우선의 가치관은 반드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사회적으로도 금융회사 직원이 윤리적이지 않을 때 어떤 사회적인 큰 문제가 일어나는지를 조금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당연히 윤리의식이나 뭐 고객 우선의 가치관을 좀 가진 인재들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다른 하나를 좀 말씀드려보자면 저는 학습하는 능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업종보다 좀 변화가 많고 새로운 것들을 끊임없이 익혀야 되는 분야가 증권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인이 이만큼 준비되어 있다. 물론 들어올 때는 중요하겠지만 들어오고 나서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학습할 수 있어야 조직에서 성장 가능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준비된 지원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습 능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윤리성을 말씀드려서 다른 걸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윤리성이 제일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거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제 지원자들 부지런함을 갖추고 있는 지원자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부지런함이 함축하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뭐 앞서 말한 열정이라든지 끊임없이 공부하는 것 다 아마 포괄하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뭐 성실함 이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많은 것을 알아보고 파헤쳐보고 싶은데요. 제한된 시간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취업준비생들 정말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현직자 선배들로서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원자 여러분들 많이 답답하시고 힘드시죠? 최근에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어디 가서 이제 여러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힘들고 이제 입사 지원서 쓰시느라 굉장히 좀 답답하시기도 하고 그럴 텐데 기회는 누구에게나 온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시면 원하시는 결과 꼭 얻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다들 준비 많이 하셨을 텐데요. 본인의 준비된 역량을 잘 발휘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시지 마시고 계속해서 준비를 잘 하신다고 하면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항상 화이팅 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취업에서 실패는 탈락이 아닙니다. 포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취업이라고 한다면 많은 기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군데서 탈락했다고 해서 그게 실패가 아니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다시 내가 여기서 왜 탈락했는지를 한번 점검해서 다른 기업 또는 다른 기회에 더 레벨업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진정한 제가 봤을 땐 취업 취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취업시장에는 저희뿐만이 아니고 재수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취업 재수생들이 많은데 그 얘기는 한 단계 레벨업해서 포기하지 않고 했다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 취업시장에서 승리자로 남으시, 어떤 기업이 됐던 취업을 하시는 게 승리라고 표현을 제가 하자면 승리를 하셨으면 좋겠고 곧 예, 저는 한투 가족으로 좀 만나 뵀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증권사 취업을 희망하시는 여러분들이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 꿈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융권 취준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